날씨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소화해내고 있는 배우들을 이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임지연 씨가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영화 리볼버에서 속내를 알 수 없는 정윤선 역으로 이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를 긴장감 있게 연기해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임지연 씨는 송혜교 씨, 김태희 씨, 전도연 씨 등 선배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극강의 케미를 발산해줬죠. 그래서 여배우 컬렉터라는 생겼습니다. 오늘은 또 요정 같기도 하고 엘프 같기도 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연한 연두색의 이 드레스가 너무나 정말 요정 같고 틴커벨 같기도 합니다. 보랏빛까지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레드카펫 뒤에서도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고 있는 임지연 배우입니다. 네. 한혜종 전도연이라고 자처해봤는데 전도연 씨의 오랜 팬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롤모델이자 또 대배우 선배인 전도연 씨와 함께 이번에 연기를 하면서 또 굉장한 연기곡을 보여주셨는데요. 볼 앞에 서서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시리즈 어워즈에서는 또 더 글로리로 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최근에 굉장히 연기력 못지않게 상복도 뛰어난 임지연 배우인데 골콕 아주 귀여운 포즈까지 취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레드카펫 위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배우 임지연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인사 나눠주시고요. 영화 리볼버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임지연 씨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 인사드리고 네. 인사 시장 안으로 입장해 주세요.